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게릴라는요, 새로운 세상 속 자유를 향한 외침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굉장히 저희 이번 게릴라 타이틀곡 굉장히 강렬하고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그 비트 체인지에 맞춰서, 사이키델릭한 사운드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재밌는 곡입니다. 비트 체인지와 사이키델릭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틀곡 게릴라가 포함된 이번 앨범 The World Episode 1 Movement를 통해서 에이티즈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민기입니다. The World Episode 1 Movement는 저희가 데뷔 때부터 선보여온 트레저와 피버 시리즈가 끝나고 새롭게 펼쳐진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앨범인데요. 저희의 춤, 음악, 그리고 예술을 통해 획일화된 감정 속 기계처럼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쳇바퀴처럼 사는 사람들을 깨우겠다 하는 의미로 또 이번 앨범에 담아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타일링이 정말 파격적으로 많이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멤버분들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분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좀 변화가 컸다 하시는 멤버 있을까요? 성화입니다. 네, 성화 씨. 우선 제가 조금 파격적인 변화를 해봤는데 네. 이렇게 옆에 스크래치를 한번 내보았어요. 오, 좀더 스크래치. 게릴라의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과감한 스타일을 진행했고요. 또 저는 이제 우리 캡틴 홍중이가 네. 반반 머리를 선보였는데 네, 투톤해요. 약간 크루엘라를 닮았다 해서 홍루엘라라는 별명이 또 붙여져서 장안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루엘라. 그렇다면 홍루엘라 살짝만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주실 수 아, 있을까요? 홍루엘라요? 네, 홍루엘라 살짝 꺼내서. 이게 제가 요즘에 이 투톤 헤어를 하고 나서부터 팬분들께서 이 흰색 자아랑 검은색 자아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네. 흰색 자아는 좀 약간 좀 이제 뭔가 폭발하기 직전에 뭔가 열정을 닮은 이 흰색 자아고요. 네, 그래서 좀 카리스마 있게. 네. 좋아요. 반대쪽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홍루엘라. 저 검은색은 좀 멤버들한테 항상 하듯이 상냥한 모습을 담은 검은색 머리입니다. 뭔가 무대 밖과 무대 안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홍중 씨한분 정도 더 뽑아주실까요? 저는 이번에 사실 멤버들도 이제 민기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링이나 이제 머리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고 산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눈썹 스크래치를 오랜만에 다시 하면서 이제 눈썹 쪽에 좀 포인트 되는 이제 메이크업을 네, 했는데 보입니다. 사진 씨가 여기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카메라 클로즈업 될때눈 쪽이 이제 클로즈업이 되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또 스타일적으로도 앞으로 음악 방송에서도 좀 재밌는 모습들을 많이 좀 신선한 그런 스타일링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스타일링이 확 바뀐 만큼 기자님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앨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앨범이 에이티즈의 또 새로운 시리즈이잖아요. 에이티즈 하면 바로 탄탄한 세계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더 월드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풀어온 세계관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노입니다. 네, 먼저 트레저 시리즈에서는요, 네,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려냈었고요. 또그 다음 시리즈, 이제 트레저의 프리퀄인 피벗 시리즈에서는 저희 8명이 하나가 되기 전 각각의 좀 스토리를 담아냈고요. 이번 더 월드 시리즈에서는 되게 저희가 이 세상에 더큰 움직임을 알리자 라는 의미를 좀 담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 항해나 해적에 대한 그런 좀 컨셉트, 키워드들을 약간 좀 세계관을 더잘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해적이나 또 이런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이기도 한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앨범 또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네, 에이티즈 여성입니다. 일단 우선 새로운 시리즈의 소문을 여는 앨범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틀곡 게릴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음악적 스타일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새로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뭔가 이 새로운 걸 마주했을 때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래서 팬분들께서도 그런 설레는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무대를 정말 화끈하게 찢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오랜 팬으로서 앨범 선 주문량이 무려 110만 장을 기록하셨다고요. 박수! 아, 축하합니다. 우리 홍준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너무 기쁜 소식이라 팬분들과 이렇게 사실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쁜 소식들도 매번 이렇게 컴백 때마다 좋은 소식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치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네, ATG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 게릴라 외에 또 어떤 곡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입니다. 인트로 트랙 프로파간다, 도시의 회색빛, 사람들의 그림, 섹터 1이라는 곡도 있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디스토피아를 표현한 사이버펑크, 그리고 웅장한 사운드의 히트곡 더 윙, 세상에 대한 의문을 담은 WDIGI는 Where Do I Go라는 곡도 있고요, 희망을 바라는 메시지를 담은 New World라는 곡도 있고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게릴라까지 총 7곡이 실려 있습니다. 7곡? 네, 전곡 모두 다양한 장르와 직관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관적인 메시지까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전곡이 좋기로 ATG가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게릴라 무대에서 아, 이 포인트만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산입니다. 일단 도입부부터 끝까지 정말 파워풀한 안무가 계속 연출이 되는데 파워풀한 안무를 첫 번째로 꼽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꼽고 싶은 건 이제 그 파워풀함 속에서도 이제 최대한 파괴적인 라이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저희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이 파괴적인 라이브가 종호 씨가 또 여기가 세종대학교인데 세종대학교 대항호를 찢었습니다. 종호 씨 또 라이브까지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또 얻고 싶은 성과나 듣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ATG 여성입니다. 올 여름 팬분들과 일단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지난해 빌보드 200에 진입하기도 했던 만큼 뭔가 이번 앨범 활동에서도 뭔가 국내외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별탈 없이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월드투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미국, 유럽, 일본까지 전 세계 18만 팬분들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거의 2년 혹은 3년 만에 만남이었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홍중 씨? 네, 제가 네. 저는 이제 네, 홍중입니다. ATG 홍중입니다. 네,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투어였고 심지어 이번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제 연기를 했던 투어였어서 저희도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것 같고 사실 처음 이제 팬분들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서울 콘서트에서도 처음 팬분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 뭔가 데뷔한 것 마냥 되게 엄청 설레이고 떨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기억 간직하고 이번 활동부터 해서 앞으로는 좀 자주자주 그리고 많은 다양한 기회로 ATG 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ATG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종호 씨는요? 혹시 있나요? 일단은 진짜 정말로 2년 만에 투어를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설렌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저희가 눈앞에서 보기에 되게 믿기지 않을 장면들 같이 네. 많은 팬분들이 저희의 노래를 같이 환호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어로 떼창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받았고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멋진 무대 많이 보여드리면서 우리 ATG 분들을 항상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었는데 3시간 동안 한국어로 떼창을 또 에이티니 분들이, 해외 팬 에이티니 분들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새 앨범과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과 활동에 대해서 또 멤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에이티즈 멤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들어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뒤에 봐주시면 마이크가 있죠.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무대 너무 잘 봤고요.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가지요. 아까 전에 각 트랙에 직관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랙 순서 구성에도 되게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트랙 순서 꾸리면서 중점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레일러랑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번 앨범 통해서 세계관이 되게 명확하게 구현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세계관이 좀 구체화될수록 플레이어로서 좀 어렵거나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직관적 메시지가 다양하게 트랙에 담겨있는데 트랙 순서 포인트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섹터1이라는 트랙 있잖아요. 네, 섹터1이라는 트랙은 사실 이전에 앤서 활동 할 때부터 이미 완성이 돼 있었던 곡이고요. 그래서 사실 앤서 이제 뮤직비디오 뒤쪽에 섹터1의 그 전주가 이제 나오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한 앨범을 저희가 이번 트랙리스트로 풀어낼 때 중점적으로 뒀던 건 사실 이번 앨범 전체가 비슷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곡마다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정도가 다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는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앨범 트랙리스트에서 사운드적으로의 변화가 자연스러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에 맞춰서 1번부터 이제 트랙리스트를 구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트랙인 이제 New World. 네, New World. 네, 그 트랙을 들어보시면 이 앨범을 통해서 에이티즈가 이렇게 이런 곡들, 이런 것들을 막 들려드리고 싶었구나를 좀 웅장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영화 OST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마무리를 드리고 싶어서 좀 기승전결을 사운드적으로 좀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기자님이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질문해주신 것만큼 네. 사실 굉장히 저희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도 이제 세계관이 구체화될수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나 보여드려야 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제약이 조금 없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대중분들이나 팬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사실 세계관을 보다 보면 저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없는 환경들 속에서 세계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상상력을 자극했을 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그만큼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높은 이해도 속에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무대를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표정 하나를 지어도 아, 이 표정이 이 세계관에서 조금 어긋날 것 같다 하면 저희끼리 자체 검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저희한테 성장의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더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세계관 속에서 통일된 또 하나의 에이티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네. 네, 너무 많아서 한 분씩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데일리 안현주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욱 인기 있는 아이돌의 대명사격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계신데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멤버분들은 혹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한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감사함이 책임감으로도 와닿아서 더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늘려서
점점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산희 씨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말 어느 곳에서도 에이티니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소망이고 꿈이긴 한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를 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희는 최대한 그분을 위해서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좋은 음악과 꿈을 펼쳐드리는 그런 가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 분만이라도 네, 멋있는 또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또 네, 기자님 있으시면은 네 저쪽 기자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월드 정가영입니다. 우선 앞선 월드투어 마치신 소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뭔가 잊지 못할 순간이나 뭐 에피소드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하반기에 월드투어 계획하고 계셨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번 월드투어는 상반기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대 마친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윤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월드투어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만큼 저희가 더욱더 이제 에이티니에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에이티니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데뷔해서 하반기에 이제 계획될 네, 투어는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에이티니에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투어를 준비했던 만큼 이번 하반기에서는 좀 더 뭔가 세계관적으로도 디테일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최대한을 조금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중 씨? 네, 홍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상반기 투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팬분들을 저희 8명의 뭔가 단체로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 에너지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하반기에 물론 그 에너지가 더 담겨 있겠지만 이번 하반기 월드투어에서는 조금 뭔가 에이티즈 분들이 에이티즈 콘서트 가면 에이티즈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이제 팬분들이 항상 이제 궁금해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이번에는 좀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드려서 그 다음에도 에이티즈 콘서트는 꼭 가야겠다 이거 보러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상반기 콘서트 갔는데 하반기도 또 캐릭터 보러 꼭 가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황민영 기자고요. 이번에 첫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밀리언 셀러가 K-POP의 톱 아이돌을 가르는 좀 명확한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롭게 든 생각이나 뭔가 각오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8만 명 월드 투어로 만나고 오고 나서 그 글로벌 팬들이 에이티즈에 열광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다 이렇게 느낀 게 있으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실 멤버 있으실까요? 네, 산입니다. 일단 사실 첫 밀리언 셀러라는 단어가 무거운 만큼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뒤처지는 일 없이 정말 더 노력하고 더 멋있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더 깊게 마음속에 집어넣고 앞으로도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기 씨도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앨범이 나온 만큼 다음에도 저희가 앨범 준비할 때 퀄리티 선으로도 좀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저희가 하는 음악적으로도 더 구체화될수록 포인트나 저희가 들려드릴 때 중요한 뭔가 음악적 에이티즌 또 이런 음악을 한다 이런 게 더 구체화될 수 있으니까 팬분들이 그런 점을 더 들어주시면 앞으로의 앨범도 지금처럼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월드투어 했을 때 해외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라이브틱한 에너지가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저희의 파워풀적인 에너지를 팬분들도 같이 느끼고 같이 무대에서 호흡을 하는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워풀한 에너지. 혹시 우영 씨도 해외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 한 가지 정도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영입니다. 민기 씨가 파워풀한 에너지라고 너무 좋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8명의 팀워크를 또 저희 ATM 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셔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무대 위에서와 아래에서의 이미지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8 makes 1 team, 네. 팀워크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14 이미영 기자입니다. 일단 무대에 너무 잘 봤고요. 좀 ATG는 가장 상승세가 뚜렷한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성장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빌보드 200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 앨범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 싶은 성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상승세,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 멤버분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호 씨. 아, 네, 종호입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항상 매 순간에 에이티니 분들 앞에서 무대할 때마다 항상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무대를 하면 할수록 에이티니 분들이 열광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때면 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저거보다 더 환호를 해주실 수 있는 무대를 앞으로 더 만든다면 ATG분들이 우리를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앨범을 준비하고 무대를 하는 것 같고요. 항상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ATG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윤호 씨. 네, 윤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 새롭게 얻고 싶은 성과는요. 아무래도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금 연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싶고요. 또 그 성장을 한 만큼 뭐 다음 시리즈에서도 그 다다음 시리즈에서도 정말 저희가 어떤 컨셉이나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컨셉 소화력을 조금 많이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네, 뽐낼 수 있는 에이티즈. 혹시 여상씨도 얻고 싶은 소식이 있으실까요? 일단 무엇보다 에이티니와 대면으로 이제 만날 기회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무엇보다 얻고 싶은 성과는 에이티니와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가장 얻고 싶은 성과이고 그래서 소식어는 에이티니와의 추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에이티니와의 추억? 네. 네, 그 홍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앨범 저희가 프로모션을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번 앨범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도전적인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앨범에 있어서 사실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들으셨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 얘네 이래서 이런 노래 들고 나왔구나 얘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를 무대로 좀 설득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성과입니다. 무대를 봤을 때 아 얘네 왜 에이티즈가 네. 왜 이런 무대를 했구나 이런 노래를 썼구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로코뉴스의 김수성 기자입니다. 방금 홍준 씨가 이번 앨범이 좀 도전적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도전적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이티즈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파워풀한 안무와 굉장히 파괴적인 라이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좀 더 좋은 무대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신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희한테 도전적인 앨범인데요. 도전적인 앨범의 의미라 하면 사실 저희가 트레저 시리즈 때 다양한 노래 들려드리고 피버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더 친숙한 대중분들한테 친숙한 사운드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번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도 많은 팬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에이티즈 하면 강렬한 퍼포먼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앨범은 사운드적으로 좀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만 들어도 기존 앨범과 결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 앨범들보다 훨씬 더 직설적인 그런 단어들, 뭔가 이런 단어나 가사,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도전적인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안무 자체도 저희에게 굉장히 새로운 결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하면서 안무부터 노래까지 다 굉장히 도전적이다, 네, 이렇게 느끼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도전적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타일링 모든 것이 다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대도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라이브도 있고 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네, 혹시 종호 씨가 답변해 주세요. 종호입니다. 일단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막 데뷔 전이나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나 좀 되게 막 뛰면서 노래도 많이 불러보고, 되게 그렇게 하면서 되게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하면 라이브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도 저희는 그냥 무대 위에서 항상 자신감으로 먼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날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더라도 자신감 있게 노래하고 자신감 있게 춤을 추면서 그 무대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경험도 저한테 같이 쌓인 것 같아서, 그게 지금에 와서 저희를 바라볼 때면 그런 경험과 자신감과 그리고 연습을 통한 그 삼박자가 되게 잘 맞은 약간 그런 라이브와 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 있게 무대를 하고 자신감 있게 노래를 한 저희의 성과가 조금씩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네, 윤호 씨. 네, 윤호입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멤버들마다 되게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또 컨디션 체크하신 스태프분도 계시고, 저희가 준비 운동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조금 파워풀한 안무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체력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스태프분이 계시니까 같이 또 으쌰으쌰 하면서, 네, 이런 무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기자님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네, 저쪽 기자님, 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앞에 잠깐 나온 이야기긴 한데, 에이티즈의 경우에 해외 팬덤이 워낙 크고 돋보이다 보니까 반대로 국내에서의 대중성이 좀 저평가되는 시선이 있거든요. 아직 또렷한 뭔가 메가 히트곡이 있었던 건 아니기도 해서 이에 대한 부담이나 갈증은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고민을,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멤버들끼리 진지하게 나누기도 하시는지, 그리고 국내 대중성 얻기 위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포부를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에이티즈 홍준입니다. 네, 사실 네, 이런 그 궁금, 그 대중성, 국내에서의 대중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제 뭔가 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희끼리 얘기를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빛을 먼저 그리고 먼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해외랑 국내랑 어떤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저희도 사실 이제 앨범을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도 종종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그 결론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다, ATG가 앞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그 이유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ATG가 이런 음악, 이런 무대, 이런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국내에서도 사실 팬분들이 많이 아직 지금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럼요. 사실 네, 많은 에이티니분들이 이제 이따가 팬 쇼케이스를 보러 와주실 테니까, 네. 사실 저희에게는 그런 상대적인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를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보다는 한 분이라도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한 분이라도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과 노래 들려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기자님들을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앨범 수록곡 섹터 1이라는 무대인데요. 이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 속에 사는 회색 빛깔 사람들을 저희가 또 그린 곡이고요. 분주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어딘가 모를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멤버들은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먼저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